잡았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나마스테.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없이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돌려 먹어라. 와, 와,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돼? 아해. 아, 미안. 아, 여섯 명이서 밥 짝짝짝 칼에 싹싹해서 접시. 그 볼 말고 접시에다 하잖아. 어. 그다음에 진짜 볼까? 인도. 어. 음악을 형이 인도 노래. 어, 그치. 이렇게. 아, 인도 노래를 되게 잘한다. 한번 좀 만들어줘봐. 너 다 만들잖아. 야, 청테이프 좀 붙여봐. 근데 머리가 안 보여야 되는데? 어쩔 수 없어. 뭐든지 뚝딱 잘 만드는 만들기의 달인 태호. 이번엔 또 얼마나 놀라운 손재주를 보여줄까요? 봐봐. 대박이다, 너. 야, 이거 봤어, 웃어. 마스크. 인도, 인도 스타일. 이걸 앞으로 해야 돼. 이렇게 돼. 이렇게. 손 모양 이렇게 돼. 앉아봐.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김 사장님 얼굴에 피곤이 가득합니다. 인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가야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. 대박이야. 이야, 이거 내일 모레까지 먹었다. 야, 25인분이야? 진짜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? 그니까. 나 진짜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. 배고픈 거. 근데, 뜻밖의 또 카레를 줘가지고, 태호하고 성우형한테 되게 고마웠죠. 불편한 게 그것 빼고는 없었어요. 커피 안 마시면 되고. 사실 난 커피 안 좋아하거든요? 근데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하니까 나도 아메리카노 먹고 있더라고, 그냥. 난 물이 더 좋은데, 사실. 데이비드 베컴이 바닐라 라떼를 먹었어요, 와가지고. 그때부터 난 바닐라 라떼 쓸데없이 먹는 거야. 맛이 없던 사실, 그게 나는? 근데 괜히 이게 베컴이 먹으니까 있어 보이는, 응? 어? 선지자야, 인생은 무엇입니까? 인생은 돈! 돈! 형 진짜 그거 쓰고 먹을까? 어. 야, 물 좀 받아가지고. 봐봐, 봐봐. 선지자요. 가르침을 주소서 선지자요. 땀을 쥔 알고. 인도 놀이 재밌네. 의식, 밥 먹기 전에 의식. 여기. 진짜 우리 이렇게 먹어도 되나? 여행이 따로 없네. 어? 여기 인도라고 생각해. 아, 저의 손이 안 가. 어두워, 어두워. 뜨거운데? 인도에서 그냥 먹었네? 어두워. 아, 인도 갈 필요 있나? 그게 인도지. 어. 어? 인도 가려면 비행기 값 하고 하는데, 우리 17,000원에서 인도 간 거야.